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들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지층계 꽃도 굉장히 예쁘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는 보리뱅이도 꽃을 피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 녀석은 피었네요.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뚝새풀도 보입니다. 자, 뚝새풀도 많이 났네요. 자, 오늘은 이 특별한 식물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망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촬영할 식물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줄기를 자르면 노란 유접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아주 그 진합니다. 자, 이 식물의 이름은 애기 똥풀입니다. 삶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지마비와 위암 치료의 최고의 이 약초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리뱅이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마을 근처나 산기슭, 풀밭에서 잘 자라는 양귀비과의 2여 살이 풀입니다. 생장명은 백굴채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쓰고 씁니다. 독성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 납니다. 그리고 이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백색이 돕니다. 보이시죠? 이 꽃은 5월경 이 황색으로 핍니다. 보이시죠? 이 온포기를 자르면 조금 전 같이 노란 유접이 나옵니다. 성분에는 알칼로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산구아닐린, 페리도닌, 프로포핀, 사포닌, 비타민C, 캠페롤, 꾸에르제틴, 유기산, 베르베린, 콜린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된 그 식물입니다. 이 여성의 이 질염 환자와 이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자약을 만들어 이 자약이라면 항문이나 요도 또는 이질 속에 끼워 넣는 알약이죠. 이 그것을 이 사용하여 이 완치한 사례가 있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몸속의 악성종양인 암세포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이 스스로 떠나게 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암과 식도암, 간암, 피부암, 담도암, 임파암, 복막암, 이 폐암 등을 치료하고 예방해 줍니다. 이 얼굴, 특히 이마나 눈 언저리, 볼에 잘 생기는 갈색, 흑갈색 얼룩이죠. 금버섯이나 이 노인들의 저승꽃을 말합니다. 그것을 치료해 주는 간반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 줄기를 잘라 나오는 노란 접이죠. 그것은 무좁이나 습진, 백성균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치료해 줍니다. 스테로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 신경쇠약을 치료해 주는 명약입니다. 그래서 불면증까지 해소해 주는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 기관지 내에 염증을 배출시켜 기관지 염 등의 기관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정 기침 증상을 멈추게 하는 진해작용과 가래를 없애주는 거담작용이 탁월한 그 식물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환절기에 자주 걸리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능이 탁월합니다. 급성 만성 위장염, 위십이지 궤양, 위장통증, 위궤양, 위염 등을 치료하여 위장의 기능을 아주 최적화시켜줍니다. 이 소화력을 촉진시켜 이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람이 오후 되니까 또 굉장히 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이 몸속에 염증을 제거하는 진통 효과가 아주 큽니다. 복통과 관절통, 여성들의 생리통의 치료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이액의 분비를 억제하여 항궤양 작용을 해주며 혈액 속에 노폐물 찌꺼기인 어혈을 제거하여 중풍의 증상과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뇌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뇌경색의 증상을 완화해주며 여성들의 생리통과 생리불순, 그리고 산후 어지럼증, 무릎의 통증,
그리고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타파상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뇌 건강을 유지시켜 퇴행성 질병인 치매 예방을 해주는데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간의 기능을 최적화시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지방간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알코올 해독과 숙취 해소에도 효능이 탁월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여 간질환을 예방하고 간 경화를 억제하는 효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경화를 예방하여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신체에 체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하여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을 치료하여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으며 불면증 해소를 하는데도 좋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에 유해산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혈당의 흡수를 잘 조절하여 인슐린 분비를 잘 조절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유해산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노화를 방지해주며 기미와 여드름, 주근깨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하고 맑고 건강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하여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지방세포의 형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살이 찌는 원인을 치료하여 줍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걱정을 하는 사람과 살이 쪄서 살을 빼는 사람에게 좋은 치료제가 되는 약초입니다. 혈전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의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관련 질환도 개선해 주는 약초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병영균과 대장균, 곰팡이균 등을 억제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장내에 서식하는 유해균을 사멸시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최적화시켜주어 장을 아주 깨끗하고 쾌적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살이 쪄서 뚱뚱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아 살 빼는데 최고의 약초이기도 합니다. 뼈 기능을 강화하여 무릎의 통증, 어깨 결림증,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허리가 심하게 아픈 요통, 퇴행성 풍습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뼈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폐의 기능을 좋게 하여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인후염, 편도선염, 인후통에도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는 약초입니다. 시신경세포의 점막을 자극하여 눈병과 안질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력을 개선하여 녹내장과 백내장 그리고 야맹증까지 개선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찮은 식물로만 여겼던 이 식물은 조물주가 인간의 병을 고치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약초 중에 아주 보배로운 약초입니다. 보잘것없는 약초라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 애용하여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독성이 있어 복용량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말려 1일 약 6g과 물 1L를 붓고 끓여 1일 3회 나누어서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피부병과 각종암, 눈병, 관절염, 무좀, 습진, 백성균, 그리고 위염과 위경련, 위궤양, 복통, 소화기관의 질병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백후루체라 하여 위장염과 위궤양으로 인한 복부 통증의 진통제로 사용하고 이질과 항다를 치료하며 간염과 피부 궤양, 결핵, 온 버짐에 많이 쓰이는 약초입니다. 너무 가용하면 경련과 점막의 염증과 혈뇨, 눈동자가 축적되며 마비되고 혼수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마비와 설사가 있으므로 이 적당량을 항상 섭취해야 합니다. 이 독성이 강하므로 이 많은 양을 이 섭취하는 것은 이 절대 안 되는 그런 그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약초이기도 합니다. 잘 조절해서 이 드시면 아주 좋은 약초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애기 똥풀에 대한 그 영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